이러는 걸까요? 아시는 분 연락 기다리겠습니다. 세 가지 힌트를 잘 보셨습니까? 뭘 하려는 걸까요? 장갑을 구워 먹을까요? 고기를 구워 먹을까요?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은 삼겹살 목살을 굽습니다. 먼저 숯불을 만들기 위해서 잔가지에 불을 붙입니다. 불이 잘 붙었습니다. 이제 좀 더 굵은 나무를 넣습니다. 굵은 나무에도 불이 붙고 이제 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이제 고기를 굽기 위해 장갑을 낍니다. 먼저 면장갑을 끼고 그 위에 비닐장갑을 낍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면장갑을 낍니다. 이렇게 장갑을 끼는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. 이제 석쇠를 올리고 칼질이 잘 된 벌집 삼겹살을 한 줄 한 줄 장인의 정신으로 불 위에 올립니다. 이제 삼겹살의 기름이 불 위에 떨어지면 불길이 올라와 고기가 타게 되니까 들어 올리거나 방향을 돌려서 골고루 익힙니다. 드는 게 귀찮으면 머리를 씁니다. 우리는 사람이니까요. 자, 고기 익는 소리 한번 맞아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고기를 자르지 않고 손으로 뒤집고 있습니다. 장갑을 여러 겹 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집게를 사용하면 손보다 느려서 고기가 탈 수 있고, 그래서 장갑을 하나만 끼면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댈 수 있어서 이렇게 장갑을 여러 겹 낍니다. 이제 목살을 굽습니다. 삼겹살처럼 손으로 가지런히 놓고 뒤집습니다. 비닐 장갑을 중간에 낀 이유는 속에 있는 장갑이 기름에 젖지 않도록 합니다. 그래서 손이 뜨거운 기름에 닿지 않도록 하죠. 이렇게 손으로 구우면 빠르게 구울 수 있고 많이 구울 수 있고 골고루 구울 수 있습니다. 미리 잘라서 구우면 고기를 뒤집는 횟수가 많아져서 바쁠 뿐만 아니라 늦게 뒤집는 고기는 태우게 됩니다. 한 번에 다 익혀서 자르면 훨씬 빠르죠. 이렇게 손으로 뒤집고 자르지 않고 들어서 돌리는 방법으로 고기를 굽습니다.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고 있죠. 이제 목살도 다 익었습니다. 이렇게만 구우면 인절미 없는 팥빙수요, 케찹 없는 감자튀김이죠. 야외 숯불 삼겹살에서 필수인 소세지를 올립니다. 숯불에 구운 소세지는 애들이 아주 좋아하죠. 사실 어른들은 더 좋아합니다. 애들 때문에 참는 거죠. 그리고 저는 갑오징어를 즐겨 굽습니다. 왜냐고요? 맛있으니까요. 그리고 옥수수도 굽습니다. 옥수수는 미리 한번 삶아야 합니다. 안 그러면 골고루 익을 때까지 구워야 되는데 그러면 태워 먹습니다. 이제 고기도 옥수수도 오징어도 소세지도 다 구웠습니다. 얼른 밭으로 가서 채소를 준비하겠습니다. 상추는 뿌리째 뽑겠습니다. 시간이 걸리니까요. 그리고 잘 키우지는 못했지만 고추도 따겠습니다. 빼놓을 수 없는 깻잎도 따고요. 숯불에 구운 삼겹살입니다.
숯불에 구운 목살입니다. 숯불에 구운 소세지 오징어입니다.